자, 이쯤에서 이제 감경도 한번 써보려고 가까웠어. 조금 지적여 보겠습니다. 러브 프롬 방글라데시. 오늘 방글라데시 분 처음이네. Mention me, please. Hi. Zara, hi. How are you? Rara, hi. 궁엽다. 궁엽다. 뭔 소리지? Notice me, 오빠. 임살사. 임살사. 살사야? 살사님이세요? Say my name, please. Dana. Hi, Dana. Dana, hi. Hello. I'm from Indonesia. 어딘지는 알겠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h gosh, you're the most handsome. Thank you. 뭐, 잘생긴 건 아니죠. 저는 유니크한 거죠. 아람, 안녕, 아람. 아람, where are you from? Hope can see you, 오빠. I hope can see you too. 뭐, 별로 없어요. What'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black. Black and white, or blue. 세 가지 좋아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블랙이에요. 옛날에 제가 너무 블랙만 입고 다녀서 팬분들이 너무 싫어하셔서 요새 좀 다채롭게 입어보고 있는데, 요새 너무 다채롭게 입는다고 뭐라고 하셔서 그냥 아무렇게나 입을 거. 평소에 그렇게 뭐 패션 센스가 좋은 편은 아니라, 네. 요새는 간편하게 입는 걸 좋아하고요. 다행히 요즘 유행이 스트릿 패션이라 좋아하고. 그 많은 여성분들의 그 이상형 중에 이 셔츠에 면바지 이렇게 삐뚤돼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입으시라면 입겠습니다. 맞춰야죠, 제가. 불편해요, 저는. 편한 게 좋아요. 몸 쓰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사양 카무 좋아하시는 분. 아, 그렇죠. 여러분들 요새 어떻게 마스크는 잘 쓰고 다니세요? 건강 주의하세요, 진짜로. 저처럼 이렇게 집에만 있으란 말이야. 나만 못 나가면 억울하잖아. 사랑해. 브라질 팬분들이 한국어로 사랑해. 네. Say hi, 오빠. Hi. 오늘도 대본 최근까지도 봤고요. 아, 정말 많은 질문들 중에 로맨틱 코미디 안 하냐? 이건 진짜 수년간 정말 그냥 내 인생에 내내 듣는 숙제. 로맨틱 코미디 꼭 해라. 이번 악의 꽃을 보고도 뭐 새로 유입되신 분들부터 해서, 유입? 이런 말이 별로 이상하다. 새로 저를 사랑해주신 분들, 그리고 저희 팬분들 똑같이 한결같이 하신 말이, 이제 할때 됐다. 뭐 로맨스 혹은 로맨틱 코미디. 저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고 싶고요. 저도 멜로 좀 합니다. 많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진짜 맞아야 된다니까요. 저만 계속 알았어 알았어 내가 뭐 어떻게든 뭐든지 해볼게 한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좋은 극본, 그러니까 기회와 극본과, 그리고 그 함께 할 사람들과의 인연과, 그리고 제가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딱 마주할 그런 것들이 저의 운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몸과 마음을 항상 딱 다듬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런 기회들이 다 모여서 왔을 때 제가 또 최고의 모습을 발현시킬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아, 혹시 내 배우한테는 멜로가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이상이에요. 내 배우가 멜로가 싫어서 그냥 안 고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아니라니까.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그 메이킹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제가 뭐 이렇게 무술도 잘하고 뭐뭐 뭐
이제 아시잖아요. 뭐 극단의 뭐 이런 표현들을 좋아하고 뭐 삶에서 표현하기 힘든 연기들을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저도 얘기하지만 근데 거기에 미쳐 사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당연히 배우라면 다양한 연기에 도전을 하고 싶죠. 제가 싫어서는 그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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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막 이렇게. 아니에요.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같이 술 한잔 하면 정말 얘기해드리고 싶네, 정말. 아, 지금 방송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